오늘은 텁스톱을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 토핑건이 필요하고요. 이것을 한번. 오, 깜짝이야. 오, 개구리가 있네요. 오, 깜짝 놀랐네. 케미컬이에요. 케미컬에 한 번씩 붙여주고 네, 토핑건을 곱게 펴줍니다. 그래야 나중에 쓰기가 편해요. 곱게 펴줘야. 저희가 토핑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토핑을 하는 건 총이다 해서 토핑건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일단 물로 다음에 한번 세척을 해주고 사용을 할게요. 이제 이렇게 케이크에 물을 채우고요. 잘 닫아주고 여기 보면 인 앤 아웃이 있어요. 아웃 토핑건을 아웃 쪽에 가지고요. 이 CO2 이산화탄소 가스입니다. 이거를 이제 인에다가 이렇게 장착을 해주면 이 가스가 차오르면서 이 가스가 이 안에 있는 액체를 이쪽으로 밀게 돼요.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물이 나오게 되거든요. 이렇게 물이 나올 때 동안 필요한 것들을 채비를 합니다. 이게 이제 배럴 스트로우예요. 고통을 저어줄 수 있는 스트로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척을 하고, 그리고 필요한 게 이 에탄올이거든요. 이 에탄올을 무엇을 하냐면 저 옥통에 박아져 있는 저런 벙들, 즉 이런 이것을 벙이라고 하거든요. 이것을 다시 박기 전에 이 에탄올로 세척을 해주고 옥통에 다시 박아줍니다. 그래서 그 벙들의 묻을 수 있는 그런 균들을 세척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이 70% 에탄올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채워주고 물이 나오시는 게 보이시죠? 어느 정도 물이 나온다 싶으면 가스는 이제 이렇게 제거를 해주고 계속 이렇게 물이 나오죠? 그때 동안 또 필요한 것이 이 바로 이 리퀴드 필링이에요. 이것을 큰 케이크에, 큰 케이크에 장착을 해줄 거고요. 그래서 오늘 날씨가 좀 춥네요. 그래서 이 안에 레드와인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등급을 납니다. 그래서 A그레이드 레드와인 토핑 와인이 있고 또 그 밑에 등급의 레드와인은 또 다른 와인으로 토핑을 해요. 개구리 잡아다가 애기들 보여주고 싶네요. 제가 잡아다가 애기들 좀 보여줄까요? 잡을 수 있을란가 모르겠네요. 이거 엄청 크네. 숨을 쉴 수 있게끔 숨구멍을 만들어 놓을게요. 자,
말고 다시 와인 들어와서 이렇게 해주고 열어줍니다. 그러면 저 안에 이미 이산화탄소 좀 차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와인이 나오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와인이 나올 때까지 와인을 받아줍니다. 와인 나오기 시작하죠. 물에서 점점 와인으로 바뀌죠. 그래서 테이스를 해보면 와인 이렇게 와인이네요. 이 배럴 스트로와 에탄올만 있으면 준비 끝이에요. 그래서 일단 먼저 스트로를 넣어주고요. 이 상태에서 와인을 채워줘요. 지금 너무 안에 가스가 부족해서 조금 천천히 나오거든요. 그러면 가스를 충전을 해줄게요. 이렇게 가져다가 위에다가 이렇게 해주면 가스가 공급이 되면서 와인을 더 세게 밀어주겠죠? 그래서 와인이 더 빨리 나올 수 있게끔 해주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와인을 이렇게 채워줍니다. 와인이 차오르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와인을 채워주기 전에 이 스트로를 접게 되면 이 안에 있는 공간에 산소가 차있기 때문에 그 산소로 인해서 와인이 산화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 옥구통 안에 그 내부의 빈틈을 이 와인을 채워줌으로써 없애주는 겁니다. 이 와인 스트로를 이용해서 와인을 저어주기 전에. 그래서 와인을 여기 끝까지 일단 채워주고요. 그 다음에 저어주겠습니다. 숙성 도중에 그 효모들이 밑으로 가라앉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효모들과 와인을 저어줌으로써 와인에 조금 더 스위트니스, 그러니까 단맛을 조금 더 끌어올릴 수가 있고요. 와인의 풍미를 또 올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가라앉아 있는 효모와 와인을 잘 섞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스트롤로 저어주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와인을 채워줬으면 이렇게 스트롤로 와인을 효모와 잘 섞일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저어줍니다. 약간 색깔이 효모 그 밑에 있는 것 때문에 좀 탁하게 되죠? 이렇게 잘 섞이게끔 저어주는 거예요. 잘 섞였으면 옆에 있는 옥구통에 이 스트로를 옮겨주고요. 그리고 스트로를 뺐으니까 또 공간이 남았겠죠. 그 공간을 다시 와인으로 채워줍니다. 그래서 이 옥구통 내부 안에 최대한 공간이 없게끔 이렇게 와인을 가득 채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벙은 이제 에탄올로 세척을 한번 해주고요. 세균들을 다 죽인 상태에서 다시 박아줍니다. 끝이에요. 위에 한번 세척해주고 그다음에 옆에 있는 것도 같은 과정이거든요. 이렇게 먼저 와인을 채워주고 그 다음에 저어주고 스트로를 이동시켜주고 그 다음에 다시 와인을 채우고 벙을 세척시키고 벙. 그러면 텁설텁, 저희는 텁설텁 작업이라고 해요. 그래서 텁하고 스트로하고 다시 텁하고, 그래서 텁설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텁설텁 작업을 3주마다 한 번씩 해주고 있어요. 이 전 영상에 보여드렸던 이산화황 수치 이런 것들을 재고 수치가 괜찮다 그러면 그 pH 넘버에 의존해서 괜찮다고 하면 이산화황을 뭐 더 안 넣어줘도 되고요. 약간 부족하다 싶으면 어느 정도 보완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숙성 기간 동안에는 계속 이런 과정을 거쳐주어야
와인이 부패가 되지 않고 브렛이라는 부패가 되는 그런 현상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그거는 나중에 한번 더 자세히 달아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텁설톱을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렸고요. 이런 와인메이커 어떤 일을 하는지 또 어떤 과정이 담기는지 여러분들에게 상세하게 영상에 담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